세계 중요 농업유산의 절반 이상이 동아시아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 각각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통 농업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하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석각들이 전통차 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 화계면에 모였습니다. 동아시아 농업유산학회 국제 컨퍼런스는 지난 2014년 중국을 시작으로 세 나라가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며 개최합니다. 올해는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지역 개발을 주제로 차와 세계 농업유산, 세계 농업유산과 관광 등 6개 부문에서 모두 36편의 사례가 발표됩니다. And better and better and do the plan the important role to promote the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우리나라에는 모두 17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있으며 이 중에 4개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 하동 전통차농업, 금산 전통인삼농업 등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보유한 16개 지자체들은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보전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통 그 농업유산을 잘 보존 발전시키면 이게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견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52개 세계 농업유산 가운데 중국은 15개, 일본은 11개, 한국은 4개 등 절반이 넘는 30개가 동아시아에 등록돼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전통 농업유산을 보존하고 지역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